학별들 이제는 팀리그의 기대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연 이들이 그만큼의 실력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해볼 시간이 있어야겠죠? 아까는 입을 털었고 이번에는 팔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털면서 뭐 해봐야겠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조금만 털다 갈 수도 있을 거고 평상시에 우리 당구 치다 보면 좀 애매한 공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저거 치기도 애매하고 저거 치기도 조금 이상하고 그런 공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이 선수들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팀이 대결을 이렇게 팀인가요? 그렇죠. 정팀, 정이 많은 팀. 그럼 팀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팀 이름을 혹시 정해놓으신 게 생각해놓으신 게 있을까요? 정수빈 선수가 정답해서 협상이면 안 돼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팀으로 방금 말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그러고요? 팀인 걸 방금 알았는데 어떻게 팀명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걸로? 아 팀인 걸 이제 알았다. 팀 경기 팀인 걸 이제 알았다. 이름이 어딨냐? 그냥 정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정팀이요?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창의력이 없으면 양모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꺼내주는 걸 먹어놓고 정팀 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내는지 여기 군발의 선수가 키다리이래요. 그러니까 보라는 선수 저거 키다리이래요. 큰팀. 한 글자면 좀 비슷하네요. 정팀 큰팀. 네 큰팀. 좀 라임이 맞네요. 네. 그래서 정팀 큰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누가 먼저 치는지 좀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이번에는 비거리 누가 가장 멀리 보내느냐 제가 원래 다른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정수빈 선수가 이렇게 하자 까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까였네. 정수빈 선수부터 야! 브라보! 연습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연습 없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저 아줌마 여기서 그만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국내 최초 당구 비거리 대회 자 1번 레인 정수빈 정수빈 선수 출발합니다. 허! 오! 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 이거 저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게 경로가 회전에 따라 달라서. 네. 이게 아니까 차라리 무회전으로 왔다 갔다 레일 따지는 게 훨씬 아, 그게 낫겠다. 아, 비거리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를 태워가지고 여기 못 돌릴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이거 아주 그냥. 그냥 일자로 왔다 갔다가 그냥 무회전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정수빈 선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떨어진 걸로 할래요? 아니면은 무회전으로 다시 한번 해볼래요? 무회전으로. 예, 무회전으로 합시다. 하나, 둘, 셋, 일곱만 돼. 아니 부딪혀도 상관없어요. 넷. 자, 다섯 번째 쿠션 갈까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쭉쭉 내려갑니다. 쿠션 한 번 더. 이야! 다음에는 큰 팀 나와주세요. 큰 팀이요? 내가 할게. 네. 자, 2번 타자 큰 팀의 김보라 선수. 일단 튀겨야 되죠? 하나, 둘, 셋. 자, 힘은 충분해 보여요. 네. 자, 이거 어디까지 굴러갈까요? 아, 내 당점을 잘못 준 것 같아. 볼. 자. 와. 아주 근소하게.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3번 타자. 정다혜 선수는 평소에 아니야, 괜찮아. 너가 지금 어려서 제가 잘. 정다혜 선수는 평소에 배팅에 자신이 좀 있는 편입니까? 저요? 일단 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긴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정팀의 2번 주자. 자, 아직까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오, 좋아 보여.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 갈 때 힘이 확 죽었어요. 자, 갑니다. 여기에서. 자! 당점 위에 줘요. 아주 근소하게 중앙이 여기예요. 지금 아주 근소하게 중앙이 여기예요. 지금 김보라 선수가 친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올라왔죠. 이렇게.
권재수 한번 쳐보세요. 아유, 제 배팅력이 설마. 아, 해봐봐. 한번 해봐봐. 궁금해. 아, 이걸로 쳐도 돼요? 궁금해. 아, 제가 쳐서 선굴 깨지면 어떡해요? 선굴 깨져도 돼요? 그 포켓 선수들 브레이크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한 번이야. 우와. 우와, 틀리네. 저는 힘이 없는. 딱 보세요.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와, 틀리다. 이것도 누가 보자.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대충 쳤기 때문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떠오르는 신의 건발의 선수. 건발의 분발의 얼마나 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 하려고 쎌 것 같아. 쎄 보여. 파이팅! 일단 당점이 중앙 정도에 들어갔고 QD를 살짝 들었어요. 자, 아닌데? 자, 출발이 그렇게 힘들어. 빨라 보이지 않았는데 오! 역시 젊어서 그런지 아니야, 힘이 간다, 넘쳐요. 힘이 넘쳐요. 이겼다, 이겼다. 우와, 세상에. 자! 야, 역시 젊은 피. 자,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맨 처음에 한 정수빈 선수 꼴찌. 아, 네. 왜요? 그리고 큰 팀의 1번 주자 김보라 선수 4등. 아, 3등. 그리고 정다혜 선수, 권발의 선수까지. 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난구풀이 성공은 김보라 팀. 큰 팀. 큰 팀이 먼저 난구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구풀이 배치입니다. 이거는 네. 성공을 할지 공격권을 넘겨 줄지를 고르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네. 넘길게요. 네. 넘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넘기는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공격 기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 팀에서 한 번에 성공시킨다. 그럼 저 팀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끝이에요. 짐 싸갖고 집에 가야 돼요. 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정 팀부터 이 배치 어떻게 풀 건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주실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아, 뭐 저... 아니,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아, 부담스럽죠? 어? 다짜고짜 자신 있으세요? 제가 할까요? 어, 이번에도 정수빈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앞서 뱅킹에서 꼴찌를 하신 분이죠? 예. 나는 어떻게 치겠다고 먼저 예고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일단 볼게요. 네, 일단 여기저기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투뱅크. 어. 같이 그래도 상의하자. 이 공을 성공하시면 또 팀리그에서 또 관계자분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팀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네. 최혜미 선수, 네. 전혜린 선수 네. 이 젊은 선수들은 뱅크샷을 굉장히 잘 쳐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창의적으로 뱅크샷을 과감하게 잘 치는 선수들이어서 네. 팀리그를 할 때 핵심 카드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정수빈 선수 결정을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럼 네, 이 공을 어떻게 치겠다? 이렇게 투뱅크요. 투뱅크. 네. 일단 코스는 투뱅크. 네. 와, 물론 난구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도 득점되면 장땡입니다. 투뱅크 엄브렐러 샷, 우산 샷을 치겠다고 했네요. 우산 샷이요? 도전. 네. 도전! 과연 정수빈 선수의 투뱅크. 출발! 오! 정수빈 득점! 형팀 한 번의 시도로 바로 1점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팀은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정수빈 선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뱅킹할 때 꼴찌라고 놀렸던 거 죄송합니다. 이야, 제작진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작진분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니야, 사색이 됐어요. 쳐야 죽은 거죠. 아, 치긴 쳤는데 분량이 안 나와요, 이러면. 한 방에 끝났잖아요. 자, 두 번째 난구. 네. 앞서 정수빈 선수가 조금은 까다로운 공을 그쵸. 너무나도 쉽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약간 계획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쵸. 좀 원래 더, 다른 배치가 네. 있었지만 좀 더 어렵고 안 되겠다. 예. 좀 더 애매하고 조금 더 실패 확률을 높여보자. 그쵸. 라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경기하다 보면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친 다음에 이거 칠 걸 그랬어 하고 자리에 앉아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배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정팀에서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큰 팀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나올까요? 저요. 아, 네. 대구의 자랑. 비거리 대왕. 예. 권발의 선수.
어떻게 칠게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반두께 쳐서 역회전 줘가지고 오른쪽 역회전 주고 이렇게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살, 이제 21살 된 권발의 선수. 같은 코스인가요? 아니면 다른 코스인가요? 잘 안 타요. 근데 안 탄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가 봐. 제가 얇게 쳤는데. 아 잠시만요. 자 이거 형편 좀 날려주세요. 끌어치기로 성공시켜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헤어져. 갑시다.